자, 그러면 가보죠. 뉴스 3부터 먼저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연준 이야기부터 좀 이제 해봐야 뭐 되겠네요. 아침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는 건 다 스케줄로 목요일 새벽이면 나온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새벽에 발표된 거는 1부는 긴장, 2부는 역시 마음 편하다 이런 거였어요. 1부는 뭐냐? 네. 연준 FOMC의 성명문, 공식적인 성명문이죠. 2부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 기자와의 대화 이건데 성명문에서는요, 비교적 야, 좀 빨리 할 것 같은데 이런 투의 성명이 담겼어요. 뭐라고 했어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네. 미국 경제가 연준 목표치를 향해 진전하고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요. 아,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서 진전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비상적인 어떤 그런 상태니까 네. 정상화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드디어 나올 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이거 연준 요번에 미온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까? 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하냐? 경제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델타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그런 거죠. 뭐 사실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 확진자가 된다. 그러지만 작년 여름이라든지 또 작년 봄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가 막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죠. 뭐 그렇긴 하죠. 실제로. 네. 왜? 할 걸 다 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안 맞는다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 국민의 50%가 2차 접종까지 끝냈단 말이에요. 네. 했는데 뭐. 그리고 안 죽잖아. 이제 이런 심리들이 네. 사실은 경제 활동에 작년처럼 코로나19가 막 어떤 패닉을 주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락다운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아마 다시 재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고 미국 기준으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이제 명분을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27일 28일 현지 이틀 동안 현지 시각으로 이틀 동안 FOMC를 열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0%에서 0.25 제로 수준까지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매월 국채 800억 달러 그리고 MBS 주택저당증권이죠. 400억 달러 12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하면서 돈을 푸는 네. 양적 완화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뭐 당연히 예상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명문에 다소 변화가 있다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팬데믹 우려에도 경제는 계속 나아지고 있고 연준 목표치를 향해서 진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거는 뭐 확실히 지난번 그 성명문보다는 진전된 표현이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했고요. 이렇게 한과 동시에 향후 회의에서 진전 정도를 계속 평가할 것이다. 이 얘기가 그럼 향후에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이 향후라는 게 업커밍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다음번 회의 혹은 8월 달에 있는 잭슨홀 미팅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둔 표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월시저널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테이퍼링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이다. 명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고요. 뉴욕타임스도 네. 경제가 회복된다면 머지않아 자산 매입 축소를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온 거네. 이렇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미온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명문의 어떤 강경한 비교적 강경한 거죠. 이것도 사실은 네네. 한다 안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역시 우리의 제롬 파월 비둘기 대장께서 기자회견에서 톤 조절에 나섰는데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증은 경제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그 어쨌든.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이다. 이 고용을 확인할 때까지는 네.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류의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간 다음에. 그래서 이 연준 의장의 이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의 가장 키워드는 고용이었어요. 고용. 고용 지표가 중요하고 우리 추후에 나오는 그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 결정할 것이다. 네네. 그게 좋아지면 하겠지만 그게 나빠지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뒷문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빠지고 있던 주식시장이 다시 좀 돌리면서 나스닥이 0.7% 이제 상승하면서 이렇게 끝을 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다우지수하고 S&P는 다 돌리지 못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성명문의 발표 시점과
기자들 앞에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달랐고, 또 한 가지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MBS 집값 많이 오른다며요 지금. 네네. 그죠. MBS라도 먼저 줄여라. 그러니까 국채는 놔두더라도 MBS라도 좀 줄이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건 역시도 국채보다 주택저당증권 MBS 매입을 먼저 줄이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이제 연준이 MBS를 사들이면 집값이 상등했다는 논리로 이제 연준이 국채 앞서 MBS라도 줄여야 된다는데, 그것마저도 가능성을 절연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의 어떤 향후의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신중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판에 연출이 돼서 주식시장도 회복세로 마감됐습니다. 네. 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따 다시 이제 심층 네. 인터뷰 시간에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이 코스피 거래 대금이 1월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까? 예, 이게 뭐 사실 더위에 코로나에 사실 굉장히 지쳤죠. 예, 예, 주식시장 그리고 뭐 이게 뭐 여러분 만납니다만은 주식 얘기를 덜 하더라고. 네? 요즘은 연초는 만나는 사람마다 뭐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됩니까? 뭐 이런 얘기 엄청 했는데 네. 네. 이제 주식에 대한 화제도 좀 덜한 것 같고 또 그 주식 얘기를 해도 이런 투의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이런 정도. 네? 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연초에 대비하면 많이 이제 줄어든 것 같은데, 거래 대금 기준으로요, 1월 4일 날 25조 114억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1월 17일 날 무려요, 44조 4천억이었어요. 하루 거래 대금이. 하루에? 네, 아마 이건 이 기록은 당분간 깨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저도 그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아마 우리 3프로 TV 조회수도 아마 이날 최고 기록이었을 거예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7월 28일 어제 11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월 4일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난 거예요. 거래 대금이.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주가가 빠져서 반토막이 난 게 아니죠. 그 지수는 그때보다 좀 올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 그런데 1월 11일 대비해보면 4분의 1 토막 난 거죠.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이게 사고파는 그 동인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지수는 유지가 되더라도. 그렇죠. 지수는 그래도 좀 올랐는데 이 거래 대금이 없다는 건 그만큼 회전이 안 된다. 아, 이런 거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팔 게 없다는 거예요. 팔 게 없다? 예. 왜요? 아니, 먹어야 팔지. 아. 아. 아니 뭐 그 뭐 메타버스 주도 많이 오르고 뭐 이런 개별 종목들도 많이 올랐던데요. 네. 아니, 그런데 돈이 얼마 안 가 있단 말이에요. 전체로, 어디가 전체로 있어요?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많이 가 있는데 이게 그냥 아휴, 진짜 뭐 어제 삼성전자 좀 올랐습니다. 어제요? 네, 하이닉스는 3일째 연달아 그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을 가고 네. 어제는 또 특이하게 그렇게 됐던데 700원 현대차도 뭐 네. 23만 원이 깨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대형주 쪽에 연초에 쏠렸던 자금들이 그냥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러는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야 이거 안 되겠다고 마음을 금방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원래 뭐 코스닥 뭐 소형주 이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팔고 또 다른 거 사는데, 이 대형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매매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형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비자벌적인 회전율의 감소, 장기 투자 이게 이제 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래량의 감소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 단에서의 매수 주체로서의 어떤 그 입지를 굉장히 좀 축소시키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뭐 공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좀 쏠리는 게 있지만 더 이상 주식시장에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전 같지는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거래가 좀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 국면이 나와줘야 네. 아마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3,500, 3,600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겠냐. 근데 어쨌든 최근에 거래량 감소는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통상 이제 거래량 감소가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래량 바닥이 주가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도 아, 하는데. 그래요? 네. 아,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게 이제 주가의 바닥이다. 그렇죠. 그러면 더 오를 가능성이 꽤 있다. 통상 그래요. 통상 이제 거래량 거래가 바닥을 치면은 아, 그래요. 네,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안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초에 44조 됐을 때 투자심이 얼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왕성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종목들의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의 어떤 향후 주가가 거래량에도 영향을 주고 그 거래량이 또 주가 지수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래 대금 관련된 소식도 하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심심찮게 자꾸 그 부동산 경고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예. 홍남기 부총리가 또 센 거 하나 얘기했습니까? 아니, 뭐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내용이 없었어요. 아, 내용은 없고. 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집값 예상보다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니까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 그래서 어제 뭐 우리 백브리핑 시간에도 그 이 프로하고 안 기자가 얘기를 하던데 저도 좀 의아했어요. 지금 이 국면에서 특별히 대책이 아니라 담화거든요. 아, 이거는 네. 뭘 하겠다가 아니고 느낌 대국민 느낌. 담화. 담화가 뭐예요? 담화가. 네? 담화가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 담화인가? 어쨌든 대책이 있고 담화가 있는데 대책 발표 뭐 그러면 통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는 7월 28일이다 하는 게 7.28 대책이 발표됐다. 그런데 7.28 담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의 생각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의 생각 궁금하지 않아요? 정부의 생각 궁금한 궁금해 빠질 거란 얘기예요. 근데 빠진다고 근거를 든 게 뭐? 예, 뭐 해외 사례도 그렇고 국내 KD한테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 설문해 보니까 다 빠진다 하더라. 근데 그 설문이 재밌어요. 조정이 있을 것, 매우 조정이 클 것, 다소 조정이 있을 것, 뭐 대충 그렇게 설문이 돼 있더라고. 아, 뭘 예, 답해도 다 올라갈 조정이... 것은 없어요. 아, 진짜요? 응. 그런 설문이 다 있어. 아, 어제 백프링을 안 봤구나. 백프링. 아, 예, 저는 못 봤어요. 백프링 예. 봐요. 재밌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래서 어쨌든 그 되게 좀 그 시니컬한 반응들이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찰청장은 엄중 단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조삼모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전청약 늘린다라는 얘기고 이미 그리고 이미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뭐 집값이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정부는 정책으로 하는 거예요.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냥 아, 이 정책이 맞다라고 또 설득력 있는 정책을 세워서 그 정책을 꾸준히 해서 그 정책이 잘 되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고 그 정책이 잘 안 되면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국민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무슨 모 방송국 경제 해설을 하고 있을 텐데 정부에서 좋은 일을 한번 했어요. 뭐냐면 이 대출자들 있잖아요. 대출. 안심대출인가 해가지고 네, 네. 그 변동금리부는 위험하다. 고정금리부로 바꾸면은 금리를 좀 낮춰주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20년에서 뭐 이렇게 변동금리로 받든지 아니면 고정금리로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통상 변동금리가 시작할 때는 좀 낮아요. 고정은 픽스하는 거니까 좀 높고. 근데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를 이제 변동금리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계속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당 부처에서 그 굉장히 애를 많이 써가지고 고정금리로 전환을 하는 게 금융시장에도 안정되고 또 이 대출 이자가 예상이 되고 향후에 금리가 뜨면은 네. 부담이 덜하니까 이걸로 하면서 그러면서 안심 대출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마디 한 게 뭐냐면 그런 정책을 하는 건 좋은데 안심이라는 말은 쓰지 마라. 향후 금리가 더 떨어져 버리면 고정금리가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변동금리는 계속 네? 변동금리로 갖고 있었으면은 계속 낮은 금리로 금리를 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고정금리로 픽스해버리면 더 금리가 낮아졌을 때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해서 그 시장 정부의 예측대로 국민들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집값은 빠질 수도 오를 수도 있는데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해서 집값이 빠진 안정됐다. 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시장 정부가 보는 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 좀 따라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정책으로 하는 거죠. 정책으로. 그래서 네. 너무 많은 말과 이런 그 네. 대책들이 이제 나와서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혼선을 주고 또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는 왜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이 있어요. 조만간 뭔가 더 강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명분쌓기를 한 건가?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생각은 알겠습니다만 시장이 바라는 정부의 조치는 합리적인 공급의 확대 정책, 그렇죠?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빨리 뭔가를 해야죠. 뭘 한다고 하는데 진척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방 일각에서는 뭐 이미 좀 하락세를 한다는 뉴스도 있고 뭐 미분양이 는다는 뉴스도 있어서 걱정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말보다는 정책으로 네. 그리고 속도감 있는 신뢰 있는 정책으로 주택 정책을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면 이 무슨 가격 인상 이걸 인상이라고 안 하고 정상화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뭘 바로 세운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뭐 어쨌든 아니, 그리고 사실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더 오르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풀린 유동성이 갈 곳을 몰라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주식이 저 주택 시장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주거라는 측면에서 더 소구력이 있어서 몰린 측면이 있고 전 세계적인 그 자산 가격의 상승기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죠.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네.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임시다 이항영 네. 교수님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